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시장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그러네요. 정말 시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뭔가 실마리를 찾고 단서를 찾아서 그래도 기회를 찾고 이런 식의 희망 논리를 계속해서 고민해왔다면 지금은 조금 자포자기 심정? 어떻게 될지 그냥 지켜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되기도 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심정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불안할 땐 다독여주시고 너무 들떠있을 땐 좀 차분히 눌러주는 좋은 친구 함정남 차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어떠세요? 불안할 때 다독여주신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 마음이 잘 다독여지지 않아서 어떻게 다독여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장이 빠질 수도 있죠. 빠지는 이유를 찾는다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반응을 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슬로우다운이 그렇게 더디게 안 좋아지네. 생각보다 경기가 좋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을 네.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됐든지 간에 재정 투자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채권 발행이 계속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눌리면 이제 금리가 올라오는 현상이 단기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 두 가지를 해석한다면 증시에 썩 악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다라는 것과 돈을 찍어서 쓰겠다라는 이슈니까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뉴스가 불편한 건데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중 간의 싸움이 아주 격화됐었을 때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증시가 한국 증시였기 때문에 그때 데자뷰가 떠오르는 거죠. 하지만 그때 대비해서 한국 증시는 조금 중국향에 대해서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논리로 우리 증시를 미리 선 매도하는 것은 조금 다소 아쉬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와 똑같은 모양으로 하면은 그때 결국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었다가 이번에 다시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라는 것을 생각을 전제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이 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남들이 다 하는 얘기를 저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사실 어저께 코스닥 증시가 오랜만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빠지는 모습이 이렇게 빠졌다가 좀 장 막판에 그렇게 빠지면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뭐 급락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내렸었기 때문에 오늘 증시도 썩 기대할 바가 조금 제 기대감은 낮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대선이 끝나면 조금 나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매니저 입장에서도 대선 결과를 보고 자금을 집행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열흘 남은 시점에서 2주 남은 시점에서 조금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팽배할 텐데 한국은 그것이 끝나고 나서 들어올리면 이제 연말로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투세 어떻게 되냐는 얘기가 맞아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왜 발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또 연말에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이 생각 들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시행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들이 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12월에 발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가 다시 들어갔었는데 12월에 발표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대주주 양도세 과세 요건 때랑 비슷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랑은 의미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이거라도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대선 끝나면 좀 나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증시가 미국 좋을 때는 못 가고 미국 나쁠 땐 더 얻어맞는 우리나라 증시라서 그때 좋을 때 좀 박자를 맞춰 가려면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이 끝나더라도 한국 증시는 또 이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런 전제로 본다면 당분간은 좀 테마장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전제를 깔아놓고 보고 있습니다. 요 지난 금요일 직전까지는 제가 시장을 어떻게 봤었냐면 코스피 내에서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는
밸류업 ETF가 상장됐었을 때 거기에 팔목적인지 그 기대감으로 버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주와 이제 지주사 일부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밸런스에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독주장이었는데 어제 조금 고개를 껴안던 기류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근 채찍 그리고 공감도 함께 해주셨네요. 지금 시장에서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불편하게 갑작스럽게 또 부각이 된 게 바로 금리와 같은 매크로 쪽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 기관의 현물 매도 이렇게 한동안 계속 봤던 패턴이었는데 어제 또 최근에 그런 흐름이 다시 네. 나타나고 있어서 부담스럽고 환율도 갑작스럽게 움직였어요. 결국 이 내용들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죠. 뭐 환율에 대한 변화 지금 자체보다는 지금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건가? 이 논리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악재들은 다 반영시키는 게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관적인 원사이드로 비관론을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지금이 제일 어두울 때라는 것은 인정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떠한 의미, 정말 PBR 논리 아니면 다른 논리를 찾기도 힘들 때가 시간이 지나면 그래, 그때가 매수였네. 근데 이 말을 듣다 듣다 보니까 이제 막 진짜로 심리가 지치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환율도 불편하고 국채도 불편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럴 때가 기회였다. 사실 뭐 그랬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는 글로벌에서 가장 못난이 증시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글로벌에서 가장 싼 증시인 것도 맞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테마성 트레이딩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시지만 요즘 들어서 간혹 좀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산업이나 뭐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보다 요즘에는 너무 당일당일 테마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을 좀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질이 바뀌었다. 막 이렇게 좀 마음 아프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그냥 AI 패러다임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날그날에 그렇지 않으면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방송이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방송 다른 방송을 보면 삼성전자를 매일매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치잖아요.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매일 바이오를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또 바이오야? 이렇게 느끼실까봐. 근데 아직도 바이오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는 좀 수익률 데이터를 좀 보여달라고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 시장의 색깔이 이런 색깔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지 지금 이 방송이 저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방송인데 이 방송이 색깔이 바뀌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런 환경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한 내용, 시장의 면면들을 좀 최대한 반영하려다 보니 그런 네. 분위기도 있다라는 점을 그냥 좀 이해해 주십사 저희가 네. 같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좀 장기적 관점에서 이야기 그럼 하나 해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희 지난주에도 북밸류 얘기하면서 매도 실익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 살폈으나 계속적으로 일단 52주 신저가 랠리를 이어가는 삼성전자입니다. 30거래 연속 외국인의 매도 이것도 정말 지치지도 않고 파네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뭐 예견되었었던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악재 노출 중 하나가 중국이 반도체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는 한 석 달 전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최근에 중국 반도체 기업 주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거 팔고 글로 가는 상황이 됐죠. 수급의 이동까지 나타나는 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논리에서 미국 대선 끝나고 한번 보자
라고 했었을 때 논리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추세를 받는다라고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는 내년 좀 1, 2분기쯤에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어떠한 시나리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시나리오대로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중국을 때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반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중국이 정부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가 사이클이 커져갈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왜 안 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투자는 많이 했지만 그 속도 면에서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라는 논리가 내년에는 나올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다면 지금 제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희망 고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어두울 때 지금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로 모든 어두움의 이유들을 다 맞춰 나오고 있지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두울 때는 맞긴 합니다만 이 논리만으로도 매수를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버겁습니다. 중장기적인 뷰로 대응 전략을 짜자 그런 논리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바이오 쪽도 좀 더 살펴볼게요. 알테오젠이 정말 30만 원 그리고 40만 원 목전에서 살짝 이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근데 저희 바이오 얘기할 때 그 누구보다 제일 앞서 바이오에 대해 좀 주력해 주셨고 특집으로 1, 2부로 나눠서 저희가 방송까지 했었고 그 뒤로 종목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당시 하셨던 말씀은 금리 인하가 기저에 깔린다였는데 네.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좀 생겼단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어저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시장이 미국 금리가 이미 많이 올라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서 우리 장을 맞닥뜨렸거든요. 네. 아침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어제 아침에 바이오가 좋았습니다. 원래 그 논리라면 어제 아침에 바이오가 좋았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제 아침에는 주었던 장이었습니다. 섹터 논리로 본다면 미국이 될 놈이 되는 장이냐, 되는 놈이 되는 장이냐, 기회가 확산되는 장이냐 해서 지금 미국장은 되는 놈이 되는 장이죠. 엔비디아 여전히 견조한 자리에 맞아요. 있죠. 미국장이 베레벨 이후로 빠진다 하더라도 미국 지수는 쉬어갈 만한 자리에 있어요. 미국 증시는. 그런데 어쨌든 될 놈이 되는 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증시에 투영시킬 때 될 놈 되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1군이 좋았었다가 2군 종목을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렸었고 제가 지난주에 수익률을 까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종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를 팔고 바이오를 산다.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에 있지만 트레이딩 전략을 쌓신다고 한다면 1군, 2군이 조정을 줄 때 매수할 수 있을 만화 환경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저께 한올도 좋았다가 윗꼬리가 길고 은봉이 나온 종목도 있고 아우 이거 요새 좀 불편하네라는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주자 내에서도 기회를 볼 수 있을 만한 자리의 종목군들이 아직도 질비하다라는 것. 1군은 늘 말씀드리지만 알테오젠, 리가캠, 유한양행, 보로노이, 퓨처캠 이런 종목들이고요. 2군 종목들은 여전히 기회의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질비해 보입니다. ABL, 에이프릴, 한올바이오 말씀드렸었는데 잘 가고 있죠. 뭐 지하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큐로셀이라든가 뭐 좀 이렇게 더 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고 이제 확대되는 종목권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와이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지금 유바이오로직스인데 최근에 진단키트주들도 좀 한번 좋았었죠. 네. 유바이오로직스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요. 아프리카에서 콜레라 이제 그 약품 그 뭐라고 그러죠? 백신 이게 하는 회사인데 이것이 전 세계에서 두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한 기업이 워낙 큰 기업이니까 이거 그렇게 돈 안 되는데 해가지고 포기해버려서 이 회사가 지금 독점적 구조로 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콜레라 환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실적적으로 안정감을 있게 가져가 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안정적인 이것을 캐시카우를 통해서 시작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을 테니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바이오 추세 쪽에서 흐름을 잘 가져가는 단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제와 함께 내용들을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어떤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에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 재집권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조금 거친 트럼프 배팅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혜 섹터나 혹은 뭐 경제적 측면에서 저희가 어디에 좀 집중하는 게 맞나요? 압축해 주세요. 영향이 너무 무궁무진하니까요. 트럼프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거를 사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시그널 종목들도 조금 애매해요. 원전도 트럼프인지 실제로 에너지원인지 방산도 지금 우리나라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인지 트럼프 이슈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너무 거기에 집중 여기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시장의 전반적인 시야를 넓혀놓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딩을 통해서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섹터는 가상화폐 쪽은 확실히 그쪽으로 좀 자금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 증시가 좀 무거워진 이슈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이쪽은 트럼프 트레이딩으로서 자금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제가 바라보는 것은 가상화폐 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증시는 다 좀 쩔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직전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전략을 짜두자. 테마 장세라는 것은 단기 매매 장세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좀 답답한 이야기를 많이 드려서 네. 방송을 하고 이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사실 어젯밤에는 분노의 방송을 좀 준비하려고 좀 그런 마음까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시장을 저 또한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자 여러분 마음의 진정을 찾는 좀 시야를 넓히는 그런 하루로서 시장 대열 전략을 짜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사세요 파세요라는 명확한 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저희도 뭐 출연자분들도 그런 무게를 안고는 있지만 또 시장이 요런 때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을 좀 잘 반영한 전략, 솔직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시장에 대한 고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